지금 뭐해? 나? 집 산책할래. 글쎄 지금 통화 기록에는 온통 너야. 뭐 먹을래? 다 사다 줄게. 너는 친구끼리도 이렇게 하니. 아까부터 말도 없이 걷기만 하는데 너는 못 참아. 뭐해 말 못하면 뽀뽀라도 하든가. 고백해줘 저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. 입술만 대면 될 것 같은데. 떠나가줘 말 씻어줘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.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나와라. 소리 질러. 뭐해 애매하면 내가 먼저 잡을까. 고백해줘 저질러줘 말 좀 해봐 미치겠네. 술만 되면 될 것 같은데. 떠나가줘 발 씻어줘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. 이제 부채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어때 신나셨어요? 아 고맙습니다.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래는 나와라 고백이라는 노래인데요. 전소미 씨의 실제 연애담을 바탕으로 한 100% 실제
이 가사로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네.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표현을 한 곡입니다. 많은 여성분들이 예. 공감하실 거예요. 근데 유재석 씨, 네. 제가 감히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네. 그렇게 저희랑 선그으시고 예. 전설한 거 유재석으로 하시고서 예. 옷은 왜 이렇게 화려한 걸 입으셨어요? 옷이 너무 화려하죠. 작정하고 옷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혼자 드시고 도대체 무슨 옷이에요 이게? 제가 예. 원래 그 전소민 씨하고 예. 우리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끼리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꽃이 들어간 프린트를 전소민 씨가 이런 것도 하고 예, 그래서, 그래서 맞춰보려고 제가 했는데 이게 그 제가 여쭤봤더니 덩굴 꽃말이라고 덩굴 꽃말 예. 너무 덩굴이에요. 생소한 꽃인데 아니, 굉장히 덩굴 꽃말이 꽃을, 예. 꽃을 단다고 했더니 예, 오빠가 몰래 이 의상을 준비하신 거예요. 예, 제가 거예요. 그래서 꽃을 좀 맞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예. 예. 아, 솔직히 말하면 기죽기 싫었어요. 틀려고 예. 틀려고 기죽기 싫었습니다. 유재석 아, 생각 같아서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. 예. 너무 신났어요. 아, 오늘 그리고 네. 우리 뭐 고용배 씨도 그렇고 네. 예, 우리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소란 멤버들도 네. 우리 또 함께 도움을 주신 예, 우리 브라스의 멜로우 키친입니다. 아, 우리 멜로우 키친. 야. 슈퍼 밴드에 나왔던 어쩐지 예. 아,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예. 뭔가 본인이 좀 위치가 있다는 얘기. 많은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. 예, 예 맞습니다. 예. 자, 저희가 또 간단하게 우리 또 영배 씨도 그렇고 소민 씨도 네. 그렇고 예, 인사를 좀 뭐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? 네, 저희는 소란이라는 밴드가 아마 저희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도 너무 아 감사합니다.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 따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런닝맨의 9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더불어서 면호 씨, 우리 또 뭐 태욱 씨, 그리고 네. 또 유일 씨까지 아, 오늘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소민 씨도요? 아,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드디어 이 노래가 세상에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이제 그 남자가 저한테 고백할 일만 남았습니다. 듣고 있나? 아, 정말 뭐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분께서 빨리 이 노래를 들으시고 고백할 거면 하고 예 멀리 가실 거면 가시고 둘 중에 하나를 양단 간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콜라보 예 팀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이 팀의 키포인트는 좀 하하씨가 아닐까 싶어요. 예, 그럼요. 너무 가창력이 뛰어난 두 분 사이에 아, 이분이 자리를 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예, 그럼 그 전에 네. 아! 말씀 길게 안 드리고 네. 일단 만나보시죠. 아, 자, 그럴까요? 네. 자,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뵙겠습니다. 자, 우리 전소랑과 유재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